주말 새 아침.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파.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 1985년 락밴드 다섯 손가락의 1집 앨범에 수록된 노래죠.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퇴근길에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여도 좋고 썸타는 누군가여도 괜찮습니다. 화려하고 비싸지는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해주는 아름다운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당신을 잠시나마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우리 모두 누군가로부터 빨간 장미를 선물 받는 날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수요일의 출발새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출근길에 뉴스 정리해주는 뉴스봇.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고 쓴소리도 잘하는 벗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보다 조금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먼저 부산에 내려가시면서 사실은 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모친상을 당하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았는데 청와대가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취소를 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죠. 그래서 오후 7시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를 하신 겁니다. 향년 92세시고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모친상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장례식장은 그 부산의 남천성당에 이제 마련이 됐고 장례는 3일장 그리고 가족장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례 미사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반에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뭐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과 함께 이렇게 차분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고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여야는 일제히 이제 조의를 표했고요. 아마 조문을 갈 것 같아요. 각 당의 대표들이. 근데 뭐 그분들을 또 오지 말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 어렸을 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가 행상을 하시면서 이제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하루는 암표를 사서 팔면은 돈이 된다더라. 이래서 암표를 팔러 가셨대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냥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를 잊지 못하겠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참 그 예전에 그 시절에는 다들 힘들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우리를 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소식도 있습니다. 뭐죠? 네,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연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애초에 그 다음 달 5일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좀 앞당겼습니다. 네. 이게 좀 최근에 이철이 표창원 두 그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지난 28일에 이 대표하고 면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혁신해 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국과 관련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 또 의원총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오후 기자간담회 때 뭔가 이 얘기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제 관측인데요. 네. But 이게 좀 친문계 초선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친문계 이해찬 대표가 화답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 마치 이게 좀 짜여진 뭔가에 따라서 좀 이뤄지는 듯한 그러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넘기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당내 비주류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당내 비주류 쪽에서는 오히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이 지도부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지는 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뭐 책임의
방식. 책임의 방식. 네. 형태. 뭐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사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대표가요? 예. 어. 뭐 하여튼 그 사안에 따라서 그건 뭐 판단을 해야 될 문제겠죠. 네. 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네. 남의 당 일이니까 그것까지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세 번째, 미국 정부가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우리나라에게 부담하라고 요청했다. 어휴,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최근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군용기들의 우리 방공 식별 구역 출입이 굉장히 잦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속에 그 지난 25일에 미국 정부도 전략 폭격기 B-52 두 대를 이 동해 상공을 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네. 아, 이게 뭐 꼭 동해만을 이제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이 남중국해로 이 파송하는 가운데서 뭐 잠깐 들렸다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자, 어찌됐건 이런 속에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과정에서 미국 측이 B-52, B-2 스텔스 전폭기, 기타 뭐 핵 잠수함 이런 그 전략 자산 네.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때 그 비용을 좀 부담해라라고 좀 요청을 했다 그래요. 네. 1억 달러 이상을 요청했다는 그 얘기도 들립니다. 네. 예, 연간 이 정도 더 좀 더해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 같은데요. But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미국이 최근 한미 동맹 위기 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유사시에도 이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외 분쟁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군이 위협을 받을 때 파병을 해야 할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이걸 네네.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제임스 매티슨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 비서관이었던 가이 그 스노드 그래스가 최근에 저서에서도 공개한 내용도 알려져서 지금 놀라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다. 참내원 도대체가 미국은 뭐 틈만 나면 돈 달라 그럽니까 정말? 아니 뭐 이제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적정한 수준에서 하지만 네.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 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이 지금 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전가하는 거 이거는 좀. 예, 무리죠. 무슨 악덕 임대업자 같아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자,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고요. 오늘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최순실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입니다. 네. 서울고법 형사 6부가 오늘 이제 최순실 씨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를 여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 1심하고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받았고 이제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이제 9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차 그룹에 네. 대한 뭐 납품 계약 체결 기타 등등 네. 자, 그와 관련해서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네. 예, 이제 무죄 취지로 좀 이제 그 파기환송을 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형량이 좀 이제 약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 비중이 작아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어찌됐건 그렇죠. 뭐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는 예,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이 재판을 앞두고 이런저런 시끄러운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는데 지금 아마 정준길 변호사가 이거 담당하고 있죠? 잘 모르시나요? 네. 아, 정준길 변호사가 최순실 거를 다 담당한다고 본인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경재 변호사와 달리 어떤 전략을 쓸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의 초침은 잠시 멈추게 됐지만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세한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그저께만 해도 어제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이런 관련 법안을 아주 부의할 거다 거의 90% 정도 확진하면서 말했었었는데 아니네요. 아, 저희도 사실은 그 문희상 의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침에 12월 3일로
부의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셔서 굉장히 놀랬고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사실은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한국당은 그래도 한실은 좀 놓은 그런 듯한 표정관리가 조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달 사실 부의가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상정과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사실 압박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한 달간의 여유를 받게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벌었다, 체면을 조금 살렸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한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법사위 자구심사 등등을 거쳐야 되는 그 기간, 90일의 기간이 아니라 한 달 정도만 늘려놓은 이 12월 3일 부의가 국회법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1월 28일 정도에 부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국회법상 이제 법사위 고유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국회법상 명확한 규정은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석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그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는 본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단체도 법률 조언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10월 29일 날 하는 것과 또 이제 패스트트랙 그 사기특위 법안이 법사위에 온 때로부터 해서 90일에서 그게 이제 12월 3일인 거고요. 네. 그리고 한국당의 주장대로 뭐 180일, 90일 다 해서 이제 그 1월 달로 넘어가는 안이 있었던 건데 제가 그 듣기로는 의장님께서도 거의 그 일설 한마디로 어제 하는 설로 거의 그게 다수설이고 그걸 받아들인 것으로 아는데 어제는 결국 한마디로 절충설을 선택을 하신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아쉽기는 정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최고 책임자인 국회의장이 결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해야 될것 같고요. 네. 네. 하여튼 이 안에 저희는 최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이 이렇게 한 이유가 절충서를 채택한 이유가 뭐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넘어야 될 사안이 많고 법안 처리할 게 많으니까 지금 국회를 또 파행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고육지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반응은 그런 뭐 예상대로인데 야3당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아주 환영하는 그런 논평을 냈고요. 다른 야당과는 특별하게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들 같은 경우도 선거법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반대 입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장 표결이라기보다는요. 부의를 일단 해놓고 그렇죠. 있으면 좀 마음이 그 논의가 촉발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는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입장을 명확한 입장을 안을 내놓지 않고 그렇죠. 반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논의가 전혀 진척될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문희상 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국회의 합의를 이루는 구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실 권은희 안도 이미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항상 반대한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부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밥상에 상처를 놓듯이 밥 올려놓고 숟가락 올려놓듯이 뭔가 그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전 단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의가 되면 일단은 본회의 언제든지 표결로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정이 진척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선거제 개혁안이 11월 27일에 부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3일날 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우리 검찰개혁안하고 같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이제 11월 27일과 12월 3일 사이에도 본회의가 또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뭐 과정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선거제와 함께 논의되고 처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 왜냐하면 또 여기에 예산안까지 끼게 됩니다. 12월 2일이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시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군요. 아,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뭐 자유한국당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여야 사당의 공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특히 변수가 바른미래당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의당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하고 궤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10%라고 하는 의원 수를 늘리는 안을 제안하면서라도 무조건 이거 좀 좀 표결을 붙여서 넘기고 싶다라고 하는 안이 있어서 조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조금 셈법이 다른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한 달간의 시한이 더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네. 또 선거제와 함께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미당의 몫은 그렇게 더 커진 것보다는 줄었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다른 당들의 왜냐하면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그 정의당이라든지 대한신당이라든지 민통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의견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다른 야3당과 공조의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일괄 타결 방식이잖아요. 네네. 일괄 타결. 그럼 이제 가반수만 이제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바른미래당의 전체가 오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도 사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만 오더라도 사실은 가반수가 됩니다. 그 아. 다른 야3당과 다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땐, 오히려 다른 야당들의 지금, 비중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다. 이게 지금 오늘의 이슈인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뭐 조국 장관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미 다음 주인가요? 그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가.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앞당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 조국 정국의 문제가 누구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정부 여당으로서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그 조국 정국으로 촉발된 그 공정과 정의의 문제 네. 이런 분 그리고 갈등의 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지금 언론들이 어떤 쇄신론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면서 또 우리 당내 갈등이 마치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저도 기자들한테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뭐 그 오늘 의총을 앞두고 뭐 의원들의 발언이 뭐 분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로 간에 그 논의들을 뭐 많이 하지 않았느냐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런 그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이제 그 쇄신론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뭐 전략공천이라든지 물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 친문과 비문의 대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또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친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모양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김경수 지사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랑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친문 비문 논란과 함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지자 그룹 중에서는 이제 좀 김경수 지사 지지자 그룹과 이재명 지사 지지자 네네. 그룹의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그렇죠.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 두 분 관계 자체는 양정철 원장 다 포함해서요. 네네. 우리 당내 분위기로는 그런 갈등들이 거의 없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것을 무슨 비문과 친문의 어떤 하해 조치라든지 그렇게 확대 해석하거나 갈등 봉합 시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럼 양정철 원장은 왜 자꾸 이렇게 여권의 중요 인사들을 만나고 다녀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연구원이 당의 미래라든지 그리고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네.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역할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근데 백 의원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요. 민주연구원 자체가 네. 총선의 전략 어떤 그 탑이거든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네. 그런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어제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그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기 전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했다는 사석에서 했다는 그런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조국은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임명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고발도 안 된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 예단을 내린 거다. 이거는 내사를 미리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이제 해석의 문제 같은데요. 이것도 해석의 문제예요. 네. 네네. 그 법리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그 아시겠지만 법적인 개념이 아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범위가 굉장히 고무줄 잣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그거는 또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또 증거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근거도 없이 자꾸 검찰을 흔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고발이 8월 중순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 내사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사라는 개념이 제가 이게 그 국감장에서도 사실 그 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발이 되고 나서 너무나 전격적인 압수수색, 전면적인 30 몇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직후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사가 했던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준비하지 않고는 너무나 그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성범 중앙정보장이 그런 거는 없었다. 그렇게 또 질문을 했는데 이 내사라는 게 뭐 그 기사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뭐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또 내부 기획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또 내사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네. 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백혜련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니까 곤란한 질문 하나만 하고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수사 방식 특수부에서 이렇게 막 정광 석화처럼 모든 것을 휩쓸면서 했던 그 수사 방식 적절했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본다면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태까지 모든 사건들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네. 그 압수수색의 정도라든지 주변인들의 소환 이런 것들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그 핵심이 그동안 정말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부분들은 묻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면에 떠오르게 됐다고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은 사실 이 수사에 매몰되고 수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또한 그것을 제어하는 가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번 참에 정말 검찰의 어떤 수사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조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당의 의견하고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당의 원래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공수처 같은 경우 네. 계속적으로 뭐 그런 주장들을 하셨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란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택시와 타다 사이에서 검찰은 택시 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당장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라나는 새싹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나서서 정부와 엇박달리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라고 하니 법적으로 정말 뭐가 문제인지 검찰 출신 IT 업계 최강자 구태현 변호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은요. 한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들어와 보세요. 엄청나게 귀엽게 생겼어요.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이 생겼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다이어트에 좀 실패하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성공한 보십시오. 겁니다. 아, 성공한 거예요? 네. 네. 그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타다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죄라고 생각해요? 네네. 아, 왜요? 아, 일단 여객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근거가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진작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겠죠. 네. 그러니까 형사고발 조치를 지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이 검찰이 기소한 것은 택시 네. 사업조합, 택시조합이 고발한 건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국토사업, 국토교통부. 주무부처는 가만히 있고. 주무부처 가만히 있고. 이해관계자인 택시조합이 고발한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이거는 무죄다? 요즘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죠? 만약에 아니에요? 이게 유죄인데 국토교통부가 가만히 있었다면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유죄이면서. 네. 그러니까 타다가 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네네. 주무부처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얼마 전 7월 달에 이 택시 사업 발전 방안, 여객 사업 발전 방안에서도 이 타다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선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 구태현 변호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왜 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토교통부 얘기 빼고.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령 18조에 그 승차 정원 11인승에서 15인승의 승합 자동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기사, 대리기사를 알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타다가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의 그 예외 조항으로 들어간 거라서 이게 너무 타다가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어요. 아,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예외이긴 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예외도 허용된 것입니다. 그 허용된 것이 만약에 뭐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다든지 하루 종일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예외는 만들어 놓고 일정한 제한을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부터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이렇게 법률상 근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설사 좀 지나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게다가 형사사법은 잘 아시다시피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해서 네, 금지가 네. 명확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형사기소하는 것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렌터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콜택시라고 생각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한 지표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말하거든요. 예, 이 사건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식은 처벌의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이 법 자체가 자기 차가 아닌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택시를 타나 렌탈카를 차나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것은 똑같습니다. 즉 이용자의 인식은 남의 차를 빌려 탄다는 점에서는 타다나 택시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자의 인식이 타다의 불법성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 탈 때는 택시를 빌려 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남의 차 빌려 타는 건 맞습니다. 택시 사업 돈을 내고 택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속에 네. 택시는 기사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고요. 네. 타다는 예외 조항에 의해서 기사 서비스가 포함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이거 나 타고 다니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네. 아, 서비스 그럼 중단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니,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 덕분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타다는 불법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서비스를 중단할 이유는 없고요. 주무부처인 네. 국토부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네. 아마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이용자들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뭐 처벌받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130만 명이 타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130만 명이요? 네. 오, 많네요.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게다가 타다는 택시보다 20% 요금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시장이 존재하고 국민들의 숨겨졌던 그 수요가 타다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왜 좀 더 싸고 더 대중화되어 있는 택시를 안 타고 타다를 이용합니까? 타다를 저도 여러 번 이용해 보았는데요. 일단 택시는 근거리거나 또는 원찮은 지역의 택시는 아무리 호출을 해도 오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타다는 강제 배차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편리한 점이고요. 특히 심야라든지 자기가 빠른 시간에 이동해야 될 때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여성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타다는 부르면 바로 옵니다. 거부도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알지만 일단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합차가 주는 이제 좀 쾌적함 같은 게 있고요. 또 네. 분위기나 또는 편리한 여러 가지 뭐 슬리퍼를 준다는 등등의 편리함 때문에 타다가 선호된 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택시가 갖지 못한 차별화된 서비스인 것입니다. 혹시 타다 쪽에 뭐 관계자이세요? 아닙니다. 아니, 저도 이용자로서. 너무 타다 쪽에.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빙의 되신 것 같아서. 예. 오기 전에 저도 이용자로서 경험이 있지만 사실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댓글들을 많이 살펴봤죠. 아, 그랬군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바로 타다를 합법화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와서 네네. 거기에 내용을 읽어보니 바로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요. 그 같은 법조인 출신인 검찰 출신의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구 변호사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네네. 김경진 의원은 저도 이제 검찰에 같이 근무했던 검찰 선배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 의원은 심지어 타다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왜요? 어떻게 무슨 근거래요? 네. 불법 서비스에 돈을 댔으니까 아마 공범 아니냐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아. 뭐. 하여간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도 사실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보는 잣대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률가들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률가들도 주무부처도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입법 형식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네네. 어떻게 투자자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국토교통부도 뭐 1년 넘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었다. 그리고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할 때도 원래 무혐의로 송치됐었다 이랬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애매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소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면은 무죄 날 것이다 이건데 그럼 네네. 왜 검찰은 무리하게 이렇게 기소를 합니까? 검찰은 전체적인 법 해석을 본 것 같고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고 있고 또 네. 다른 장으로 자동차 임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 타다가 네. 이용한 조항은 자동차 임대사업 쪽에 있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거기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 기소한 죄명도 그 면허 없이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했다, 즉 택시업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법 전체적인 법 조항의 취지를 살펴서. 타다가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만 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예외 조항 자동차 대여 사업의 예외 조항을 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저와 또 많은 사람들은 네. 이 자동차 대여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외 조항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업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검찰은 그 반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규정 형식과 법률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구 변호사님은 원래 IT 쪽에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타다 서비스도 그래서 향후 미래 발전 사업 중에 하나다. 공익인재 서비스 네. 일환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자, 2040년에 우리는 네. 스마트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에서 살 것인데요. 2040년이요? 예, 20년 후를 생각해 보면 네네. 지금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시티 발전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입니다. 이동이거든요. 소위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네. 마스라고 해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산업이 극도로 발달할 것이고 그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운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럼 그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로 사람들을 날라주는 이동해주는 그 사업자 우리나라의 그 마스 사업자는 누가 될까요? 그러한 기업이 바로 미래 기업이고 혁신 기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 기업을 키우지 못하면 결국 해외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 운송 사업을 모두 장악하고 스마트 시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송 사업자들은 기존의 택시로는 네.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아. 소위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이고요. 이동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서 서비스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부터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 내가 있는 곳으로 차가 알아서 오는 것이죠. 아. 예전에는 길거리에서도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렸잖아요. 네. 바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데 바로 그런 미래의 운수사업, 우리나라의 운수사업을 담당할 그런 기업을 20년 후인 전인 지금부터 키워도 늦습니다. 네. 하지만 해외는 지금 다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국토교통부는 택시 중심으로 그런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타다 서비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공유경제가 아니라 약탈경제다. 플랫폼 수수료가 30%도 넘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산업의 초기에는 네.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4차 산업혁명의 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혁신 기술이 만약에 지배적인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앞으로 네.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통해서 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제를 통해서 완화해 나가면 되는 네. 문제이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위한 기업의 출연을 막을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4018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저도 이용했는데요. 한가한 시간에는 정상적인 요금을 적용하다가 출퇴근 시간대나 차가 밀리는 시간은 요금을 더 내야 된다고 문자가 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래요? 그건 이제 공급이 부족할 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원래 그렇게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수요를 줄여야지만 네, 네, 네. 수요를 줄여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들고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게 되면 그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급박한 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타다 운영 조건을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6시간 정도 이용하는 식으로 시간 제한을 하자 이런 식의 법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박홍건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구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고 또 제한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제 법의 미비점을 지금 지적을 하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들이 내놓은 발의안을 보게 되면 택시 쪽에 좀 유리한 쪽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만약 박홍건 의원안이 통과되면 타다 같이 네. 단거리를 이동하는 서비스는 사실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이 법은 사실 타다 금지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요? 이게 왜 6시간 이상 또는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네. 사실 6시간 동안 이동하는 경우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관광 말고는 없고 네. 장거리 이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FM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